화장터? 동료 간호사 화장터까지 혼자 갔다는 거야? 아, 김세진이요? 맞아요. 그 사건 시간에 화장터에 있었다고 유족이 확인해줬어요. 예인인가? 아닌 것 같은데요? 아, 그리고 그 죽은 윤일중하고 논문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대요. 어느 정도 다툰는데? 아이고, 수고하십니다. 저 김세진 선생 만나려면 어디로 갑니까? 제가 김세진입니다만. 아, 야, 키가 뭐. 윤일중 씨 살인사건 맡고 있는 강태식 반장입니다. 아, 수고 많으십니다. 아, 제가 뭐 몇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죠. 그 윤일중 과장하고는 같은 연구실을 썼다던데 그 백신 만든 사실 전혀 몰랐습니까? 몰랐습니다. 그럼 뭐 어디에 팔 계획이었는지 전혀 뭐 짐작도 안 가시고. 제가 지금 추적받고 있는 겁니까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뭐 사전 조사입니다, 간단한. 아, 듣지 않으니까 그 간호사분 화장터까지는 혼자 유일하게 참석하셨다던데. 동료로서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. 화장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셨죠? 5시에 시작이었으니까 아마 그쯤부터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6시쯤 자리를 떴고요. 증명해 줄 사람은요? 글쎄요. 직접 찾아보시죠. 그렇죠, 그럼. 화장터까지는 혼자 운전해서 갔나요? 본인 차로? 네. 차종하고 색상은? 검정색 그랜저입니다. 검정색 그랜저. 더 물어볼 게 남았습니까? 아, 전 그리고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나요? 저 혹시 신발 사이즈가 혹시 비밀... 275mm입니다. 275. 말씀 감사합니다. 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을 누가 죽였든 상관없습니다. 백신만 찾아오세요. 아이고! 여기 먼지가... 그게 제 거라고 확신합니까? 제 DNA가 필요하다면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? 기꺼이 제공해 드렸을 텐데요. 아, 그럼 사양 않고... 됐습니까?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. 윤일중 과장 죽였습니까? 뭐라고요?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뭐 죽였나요? 이거 보세요. 아직 대답 안 했습니다. 죽였어요? 아니요. 아, 그러시구나. 바쁘실 텐데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